안녕하세요, 도그워치입니다. 이번 리뷰는 직전 영상인 미국의 딥블루 다이버 시계에 이어서 보급형 다이버 시계 특집 2부라고 뭐 그냥 제가 지금 막 정했습니다. 제가 사실 저가형 다이버 시계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인빅타의 프로다이버 오토매틱 모델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이미 많은 국내 시계 유튜버 분들께서 리뷰를 하셨기 때문에 국내 최초 타이틀을 너무나도 집착하는 도그워치 컨셉과는 맞지 않아서 저는 다른 시계를 구입하였습니다. 인빅타 리뷰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좋아하는 워치 매거진을 참고로 저도 워치 매거진을 즐겨보는 팬입니다. 간혹 댓글에 제가 비슷하다고 남겨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뭐 저로서는 과분한 칭찬이고요.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한 명의 팬으로서 저도 응원합니다. 웜의 화이팅. 아무튼 인빅타 프로 다이버와 비교할 만한 시계가 뭐 있을까 고민을 좀 하다가 바로 이 시계로 선정하였습니다. 이건 뭐 무슨 설정이죠? 굳이 물속에서 시계 언박싱을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네요. 미국 브랜드 스털링의 아쿠아다이버 뎁스마스터입니다. 국내 최초 도그워치가 리뷰하겠습니다. 스털링은 1999년 체인 피셔라는 분께서 미국 뉴욕에 설립한 회사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실제 스털링이라는 이름은 1800년대 후반 스위스에 살았던 막스 스털링이라는 시계 장인의 이름이라고 하네요. 실제 막스 스털링 장인의 증손자인 막스 스털링 4세가 2002년에 조지 본버그 씨와 함께 브랜드를 인수하였다고 하는데 이게 뭔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사실이라 개인적으로는 브랜드 명에 대한 헤리티지를 좀 가공한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있습니다.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패스. 해외 시계 커뮤니티에는 이게 좀 애매하긴 한데 인빅타나 파스 시계와 비슷한 포지션으로 보는 의견들도 있고 일본 브랜드들과 비교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빅타 쪽이 좀 더 맞아 보이네요. 오늘은 특별히 인빅타 프로다이버와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계로 짠! 모델명은 스털링 아쿠아다이버 뎁스마스터 883.02 모델입니다. 스펙을 먼저 말씀드리면 케이스 지름은 42mm에 두께가 14.3mm라서 일단 첫인상은 묵직한 존재감이 느껴집니다. 17.8cm 손목인 제가 착용을 해도 살짝 부담스러운 크기지만 터프한 스포츠 시계 느낌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너무하다 싶을 정도의 큰 사이즈는 아닙니다. 전체적인 느낌은 롤렉스 서브마리너 16610 구형 모델의 오마주 느낌이 납니다. 디테일적인 부분도 상당히 카피한 흔적들이 좀 보이고요. 이런 베젤 테두리 마감이나 다이얼 구성, 핸즈나 크라운 가드 정도입니다. 다이얼 레터링 배치도 서브마리너처럼 위에 두 줄, 아래 이렇게 네 줄로 되어 있지만 디테일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래도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청색 다이얼에 청색 베젤이라 나름 독창적인 컬러 조합이고요. 무게는 170g 정도인데 보이는 존재감에 비해서는 적당히 무게감이 있는 정도입니다. 특별히 많이 무겁지는 않습니다. 시계 디테일을 좀 보기 전에 우선 제가 결론부터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이 시계가 좀 애매합니다. 디자인도 애매하고 스펙도 좀 애매하고 역시나 가격도 좀 애매합니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전면 유리는 사파이어 글래스는 확실히 아닌데 크리스터나 크리스털이라고 하네요. 안경에 쓰이는 합성 크리스털이라고 하는데 투명도나 강도, 내구성이 미네랄 크리스털보다 뛰어나다고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무슨 비커스 경도 시험? 그거 기준으로 사파이어와 버금가는 경도라고 하는데 이건 제가 전혀 모르는 분야라서 혹시 아시는 분은 좀 댓글로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솔직히 개인적인 의견인데 사파이어 글래스를 적용하지 않는 건 당연히 원가 절감이겠죠. 일단 인빅타 프로 다이버는 미네랄 글래스를 적용하였습니다. 여기서 플러스 0.5점. 그리고 무브먼트는 홈페이지에는 보석 18개를 사용한 스위스 무브먼트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뭔가 좀 애매한 느낌이 막 들기 시작하죠. 제가 커뮤니티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스위스 클라로 칼리버 CL888 무브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클라로? 저도 처음 들어본 무브라서 이 역시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상당히 흥미로운 게 클라로 와치 SA라는 회사에서 제작을 하였는데 이게 원래 중국의 시걸 ST1612 무브인데 부품들을 가져와서 실제 스위스 벨렌초나라는 지역에서 조립을 하여
스위스 메이드 무브먼트라는 타이틀을 사용한다고 하네요. 굉장하죠. 뭐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스위스 무브로 봐야 되는 건지 중국 무브로 봐야 하는 건지 뭐 상당히 머리가 아픕니다. 실제 케이스백에도 스위스 무브먼트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좀 애매하지만 인빅타 프로다이버는 NH35 무브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일단 플러스 0.5점. 예. 한 가지 소소한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도 유일하게 독창성을 둔 부분은 메탈 블레이스입니다. 얼핏 보면 오이스터처럼 생겼지만 가까이서 보면 한쪽으로 이렇게 비대칭 각을 좀 둔 부분이 개성이 있고요. 인빅타 프로다이버는 할로링크를 적용했지만 스털링은 솔리드 링크를 적용한 부분에서 역시 플러스 0.5점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인빅타 뿐만 아니라 다른 비슷한 가격대의 시계가 대부분 푸시핀 방식의 링크 체결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 스털링 아쿠아 다이버는 나름대로 볼트 체결 방식이라서 링크를 좀 수정하기가 확실히 더 수월했습니다. 이 부분은 플러스 1점 인정. 다이얼을 보면 전체적인 구성은 뭐 워낙 많이 사용되는 디자인 참고서와도 같은 롤렉스 썸마 구형 템플릿이고요. 다만 제가 인빅타 시계가 사실 별로 제 취향이 아닌 이유가 인빅타는 다른 건 그럭저럭 뭐 가격을 생각한다면 납득이 가는데 이 다이얼 상단에 인빅타 글씨와 로고가 커도 너무 큽니다. 아주 좋게 말해서 부담스럽습니다. 뭐 글씨체도 좀 너무 중국식에스럽고요. 뭐 아무튼 이건 뭐 개인의 취향 문제이니까 인빅타를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죄송합니다. 다시 시계로 돌아와서 그래도 스털링 시계 다이얼 레터링은 글씨체로 보나 크기로 보나 저는 뭐 적당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깨알같이 플러스 0.5점. 야광은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냥 요즘 야광들이 다들 좋아서 뭐 딥블루 시계를 리뷰하고 이걸 보니까 뭐 거의 눈에 들어오질 않네요. 한방향 120클릭 베젤은 일단 테두리가 살짝 날카롭게 이렇게 엣지 처리가 되어 있어서 그립감은 좋고 생각보다 살짝 스위스 시계스럽게 부드럽고 고급지게 돌아가는 부분은 좋네요. 백플레이트는 살짝 있는 편입니다. 예, 용두를 이렇게 풀면 예, 수동 감기가 한 칸 뽑으면 날짜 설정인데 특이한 부분은 이게 아래로 내려야 날짜가 변경됩니다. 끝까지 뽑으면 예, 이렇게 해킹이 되면서 시간 설정입니다. 다만 용두를 좀 잠글 때 이 시계만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느낌이 용두 잠김 나사선이 살짝 거칠게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총평입니다. 인빅타 프로다이버와 직접 비교를 하자면 디테일적인 부분에서는 아주 조금씩 플러스 요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다이버는 10만원 초반 정도 가격이지만 이 아쿠아 다이버는 제가 아마존에서 현재 환율 기준으로 18만 9천원에 구입을 하였습니다. 뭐 대략 7만원 정도 차이가 있죠. 인빅타의 가성비를 엄청나게 좋게 보시는 분들께서는 뭐 스털링 아쿠아 다이버도 그렇게 나쁜 선택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일단 개성이 별로 없고요. 저에게는 살짝 부담스러운 사이즈와 비주얼 그리고 애매한 스펙과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시계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어정쩡한 스펙의 마이크로 브랜드 시계들도 있습니다. 뭐 좋게 포장해서 독창적인 디자인값? 뭐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래도 그 특유의 디자인이 어떤 개인에게는 정말 마음에 들 수도 있는 거니까 저는 이해합니다. 뭐 저조차도 글라이싱 쿼츠 시계를 60만원 주고 샀지만 뭐 절대 후회 안 하거든요. 애초부터 오마주를 한 대상이 워낙 훌륭한 디자인이라서 뭐 딱 봤을 때는 그렇게 중국산스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뭐 체격이 좋으신 건장한 남성분들께는 뭐 어느 정도 어울릴 것도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리뷰를 위해 구입을 했고 아까워서라도 올해 여름 정도는 좀 참을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은 좀 예. 참고로 저는 여러분들께 좋은 시계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어떤 기준의 안목을 전달해 드리는 게 목적이지 제 영상을 보고 다 따라 사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다 저처럼 망합니다. 예. 43.5세 도그워치 구독자 분들이면 가정의 평화를 지키셔야죠. 저는 벌써 시계가 수십... 예, 지금까지 도그워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도와주신다면 저희 도그워치 지속가능 경영이 가능합니다. 사랑합니다.